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7월이면 제주도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을 하는데요.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해수욕장이 개장된다는 건 본격적인 여름이 왔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여름 필수품 미니 선풍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일반 선풍기는 사이즈가 커서 은근히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는데요. 집이 작거나 원룸이라면 안 그래도 자리가 없는데 선풍기가 공간을 다 차지해버려서 아주 답답해집니다. 작은 공간이라면 굳이 큰 선풍기가 필요 없죠. 요즘은 미니 선풍기도 워낙 잘 나와서 미니 선풍기 한 대만 있어도 여름을 아주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소베 미니 선풍기는 작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신형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제품과 모습은 비슷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오히려 퇴화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작년에 나왔던 선풍기 디자인이 클래식하고 훨씬 좋았는데요. 이번 제품은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베의 고질병이죠. 이번에도 역시 마감도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이 말은 약간 싼 티가 난다는 뜻이죠. 소베 미니 선풍기의 장점은 일반 선풍기의 축소판이라는 겁니다. 단계 조절부터 회전, 그리고 약간 어설픈 수면 모드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자동으로 회전이 되고 고개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서 방 전체를 골고루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룸이나 작은 방에서 사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미니 선풍기라고 할 수 있죠. 스펙을 하나씩 살펴보면 브러시리스 모터로 되어 있어서 최고 단계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소리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4000mAh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5시간 충전을 하면 25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신제품이 맞구나 싶은 부분은 충전 케이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C타입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제품 아래쪽을 보면 사용 버튼과 인디케이터가 보이는데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 있는 버튼은 전원 버튼이고요. 아래에 있는 버튼은 속도 조절 회전 버튼인데요. 우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선풍기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속도 조절이 되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수면 모드 총 4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버튼을 길게 누르면 회전이 시작됩니다. 왜 안 돼? 버튼을 길게 누르면 네, 회전이 시작됩니다. 회전을 멈추고 싶다면 속도 조절 버튼을 다시 한번 길게 눌러주면 됩니다. 미니 선풍기가 얼마나 시원하게 써?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제품은 미니 선풍기답지 않게 바람이 아주 강력해서 일반 선풍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는 살짝 불편한데요. 그래도 다행히 앞에 있는 창살이 분리됩니다. 뒤쪽을 보면 나사 하나가 보이는데요. 이 나사를 풀면 앞쪽 창살이 분리가 돼서 내부를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써도 훨씬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소베의 한계일까요? 매번 아쉬움이 남는 제품을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에 아주 큰 강점이 있는 솔러브 브랜드의 미니 선풍기입니다. 솔러브는 중국 제품답지 않게 디자인뿐만 아니라 성능도 참 좋아서 괜찮은 브랜드다 싶은데요. 이번에 나온 미니 선풍기도 성능은 상당히 심플하지만 완성도에 있어서는 소베와 비교가 안 됩니다. 디자인은 역시라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선풍기 자체가 하나의 깜찍한 인테리어 소품처럼 보여서 집안 어디에 두어도 인테리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하단이 대형 클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선풍기를 비치하기 애매한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식당 주방이라든지 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이 선풍기를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유모차에서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회전과 각도 조절이 360도 자유자재로 가능하다는 건데요. 바람을 어떤 방향이라도 맞출 수 있고요. 선풍기를 180도 돌려서 에어서큘레이터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도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앞면에 있는 창살을 반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리면 아주 가볍게 분리가 됩니다. 선풍기를 오래 사용하면 날개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끼게 되는데요. 청소를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솔러브 선풍기는 소베 선풍기와 비교하면 기능과 스펙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 뒷면을 보면 사용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되고요.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총 3단계로 속도가 조절됩니다. 선풍기를 끄는 방법은 살짝 불편한데요. 모든 단계를 다 눌러야 선풍기가 꺼집니다. 전원 버튼과 속도 조절 버튼을 따로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이게 바로 디자인에 집중한 제품의 단점이죠. 솔러브 선풍기에는 2000mAh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요. 3시간 반 충전을 하면 최대 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제품에도 최신 C타입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솔러브 선풍기는 디자인과 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지만 성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받침대가 가벼워서 클립으로 꽂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선풍기가 점점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이건 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미니 선풍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제품의 장단점이 너무나 극명해서 리뷰를 보고 필요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격은 만원 초중반대로 비슷해서 디자인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 성능이 뛰어난 소베 선풍기를 추천해드리고요. 디자인과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솔러브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